놀이하는 곳에 많죠. 놀이교신들이 하지만 금동아 놀이교신이 그 팀이지 않습니까? 금동아의 놀이하는 곳은요 CNB 방송을 통해서 오전 10시 그리고 저녁 8시 매일 방송이 됩니다. 놀이하시면서 건강히 하시고 또 즐겁게 사시길 바랍니다. CNB 파이팅! 네. 자, 오늘의 메인송, 오늘의 티칭할 곡은요 38쪽, 교재 38쪽 철수씨라는 노래입니다. 이자연씨의 신곡인데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주고 영영 떠나간 사람, 밑에 철수씨, 영희씨도 나온답니다. 제가 1절만 해봐드리지요.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주고 영영 떠나간 사람. 어디서 뭘 하는지, 누구와 살고 있는지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몰래 부르는 이리. 철수씨, 철수씨,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철수씨, 철수씨,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이런 노래랍니다. 자, 이 도입 부분이 잘 들으셔요. 정 네 박자짜리 노래인데 도입 부분이 반박을 쉬고 들어간단 말이니까 절 보셔. 하나 둘 셋 넷 읏, 요 반박을 쉰다고요. 하나 둘 셋 넷 읏, 요 정도 쉬시는 거야.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 시둘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노래가 좀 또박또박하는 형태의 노래예요. 가슴에 꼭 꼭 숨겨둔 사랑, 이거 돼. 가슴에 꼭꼭 숨겨, 이거 아니라니까. 원, 투, 세, 네.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 잘하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시작.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아무도, 시작. 아무도 뭐 같은 멜로디죠. 아무도 모르 올라가야 되지요. 근데 아무도 뭐부터 올라가시면 안 돼. 시작.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잘하셨고요.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 주고, 시작.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반박 쉬고 영영 떠나간 사람, 시작. 영영 떠나간 사람, 떠나 떠나. 영영 떠나간 사람, 시작. 영영 떠나간 사람. 여기까지 갑니다.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들,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주고 늘 영영 떠나간 사랑. 와우, 잘한다. 여러분들 실력이 그 정도예요? 에? 네. 원래 잘하셨어?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무엇 하는지, 역시 다 8분이면 반박자식이에요. 반박식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어디서 무얼 하는지, 무얼 하는지, 시작. 무얼 하는지, 셋, 넷. 누구와 살고 있는지, 시작. 누구와 살고 있는지. 너무 잘해요.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시작.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난 몰래 부르는 이름, 시작. 난 몰래 부르는 이름.
난 몰래 부르는 이름 여기 좀 둔탁하거든요. 부르는 이름 시작. 난 몰래 부르는 이름 잘하셨어. 찰수 씨 시작. 근데 이제 대중가요는요 약간 꾸밈음이 있으면 참 좋아요. 그냥 너무 정석대로 찰수 씨보단 찰 끌어 당기는 거야. 찰수 씨 시작. 찰수 씨. 철수 씨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냥 철수 씨 하셔. 왜냐하면 보셔, 이 철수 씨 대신에 용수 씨 하기에는 뭔가 이 발음이 이게 좀 강박이니까, 여기 강박이니까 좀 된 발음이 나와야 돼요. 치읓이 더 낫거든요, 이응보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들으면 용수 씨라고 해도 돼. 시작. 용수 철수 막 반반이야. 철수로 그냥 하세요. 시작. 철수 씨, 철수 씨,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시작. 철수 씨 시작. 철수 씨,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시작.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잘하신 거예요. 이 정도면 맨 밑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가지요.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을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주거든 영영 날아간 사랑 셋 넷 어디서 무엇 하는지 셋 넷 누구와 살고 있는지 셋 넷 가끔씩 생각나고 찰수 씨, 찰수 씨들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셋, 넷 찰수 씨, 찰수 씨들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가슴에 꼭꼭 숨겨둔 사랑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첫사랑들 사랑도 눈물도 가르쳐주고 늘 영영 날아간 사랑 셋, 넷 어디서 울고 있는지 셋, 넷 누구와 웃고 있는지 셋, 넷 가끔씩 생각나고 영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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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셋 넷 영희씨 영희씨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철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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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셋 넷 철수씨 찰수 씨들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맨 밑에 가슴에 숨겨둔 나의 첫사랑 이게 철수라는 사람을 혹시 첫사랑이나 사귀어본 회원이 있으세요? 어 있어? 어 있구나. 다시 한 번만 철수 씨 사귀었어? 어
그러면 저기 그 집에 있는 양반이 철수 씨가 아니고 고전에 네, 큰일 났다. 텔레비전 다 볼 텐데 집에서. 네. 그러면 영이라는 이름 가진 분 한번 손 들어 주시면, 영이라는 이름 가진 분 계세요, 혹시? 없군요. 저는 영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사귀었던 적이 있어. 학교 다닐 때. 근데 그 지지배가 갔어. 아, 재밌다. 철수 씨, 영희 씨. 자, 이 노래를 가지고 누가 나오셔서 한번 실습을 해 보시지요. 굉장히 공부가 되거든요. 자, 일단 박수가 크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수! 네. 네, 인사하세요.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강기옥입니다. 강기옥 씨. 근데 강기옥 씨는 참 이 무대 퍽 자주 나오시는 편 같아, 그지요? 뭐 노래를 좋아하니까 둘이는 없지요. 잘하니까. 아, 네? 잘하니까. 노래를 잘한다고? 그거 네 생각이지요. 노래 못하기만 해봐라. 자, 갑니다. 도와주세요. 어디서 무엇 하는지 셋네 누구와 살고 있는지 셋네 가끔씩 생각나고 그리워지면 둘 남몰래 부르는 이름 그때 그 철수 철수 씨 철수 씨 둘 영원히 못 잊을 사람 셋네 철수 씨 철 첫사랑 박수! 네. 그 철수라는 잠깐만요. 철수라는 분을 사귀었다 그러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이제 추억이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였어요? 무지무지 사랑한 정도인지 아니면 적당히 사랑했던 거지 마이크 대시고 이제 뭐 다 지나간 추억인데 뭐. 예. 예. 얘기. 근데 차였대야 그래. 차였다 그래요. 아니 쳤어. 그러면 강기옥 씨가 찬 겁니까 차인 겁니까? 그것만 얘기하셔. 찼지요. 물어보는 내가 미쳤지. 이런 소리 당연히 나오겠지요. 옛날 추억 얘기입니다. 그죠? 다 이해하고 들으실 수 있으나 수고하신 분께 박수. 예.